여러분, 책 먹는 여자 최혜서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라는 책입니다. 바람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미 품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만나게 된 계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 5월 달에 드디어 3P 바인더에서 주최하는 독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가고 싶어가지고 버킷리스트에 넣어놨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막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막 놀러도 가고 싶고 다른 일도 생겨가지고 2015년, 16년, 17년 못 갔고 16년도에는 신청까지 했다가 제가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혼자 가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는 제가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해놨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3P 바인더 독서 캠프 5월 5일부터 7일 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저꼭 만나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같이 읽으면서 수다도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그 신청했던 그 문자를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 책이 소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식탐?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는 책과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두 책이 아마 그때 준비 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갔으니까 책이라도 읽어보고자 싶어가지고 빌리게 되었습니다. 자, 식탐 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찔렸어요. 근데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질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미즈노 남보쿠라는 작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고인입니다. 옛날 일본 관상학자고요.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술과 도박을 일삼고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가난하고 죄지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공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추록 후 자신의 운명이 궁금해 관상가를 찾아갔으나 1년 안에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보리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상이 변했대요. 그래서 첫 3년 동안은 이발소에서 얼굴 모양을 연구하고,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생김새와 골격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100% 확률로 관상, 또 이렇게 이런 걸 맞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야, 뭐 관상 이런 뭐 점쟁이 책이야라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면 좋은 게 뭐냐면요, 현대인이 좀 저희가 놓치는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다이어트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음식 조심하면서 지금 3일째 먹고 있거든요. 차례는 1부 식탐을 버려야 성공한다. 2부, 절제가 성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다이어트를 안할 수밖에 없게 먼저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 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차 중에 목차만 봐도 읽어보고 싶게 만들어요.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은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절제란 말은 음식입니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 저 항상 배고픈데 마음 때문이었나 봐요.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항상 뭔가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마음이 가난해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돈은 소중히 여긴 사람에게 간다.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절제의 미학. 항상 가난한 이유. 가난을 다 채우면 복이 들어온다.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검소함은 자신을 빛내는 일이다. 날마다 세상은 새롭게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면서 이거 한딱 주말에 마침 독서 모임이 한두 군데 있어가지고 가면서 계속 이책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자기 얘기 같대요. 너무 이제 식탐. 옛날에는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면 요즘은 넘치죠. 그리고 옛날에는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면 요즘은 다이어트 하느라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다이어트, 뭐 살을 빼겠다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한다 그러면 음식을 무조건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먹되 조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절제 있게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숟가락을 놓고 음식에 집중해서 감사히 먹는 것도 되어 있고, 사람이 원래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원래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대요. 운 자체는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음식이라고 합니다. 가난도 다 이렇게 검소하게 지내면 가난이 다 차면 부가 온다고 합니다. 실은 이런 내용이 되게 여러분 사이비 종교 같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무슨 책이었냐면 부자의 운도 있고 돈보다는 운을 벌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런 관상이나 주역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이고요. 믿자 본전이잖아요. 음식 절제하면 살도 빠지고 운도 좋아진다고 하고 관상도 바뀐다고 하니 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절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독서 감상 비디오 마칠게요.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고 싶으시면 중고서점, 전 살려고 했더니 지금 중고서점에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빌리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쪽에 있는 글입니다. 폐가 망신의 지름길은 폭식이라는 글이고요. 질문과 대답 형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질문.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을 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대답합니다.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트러지고 만사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는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의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천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치 않으면 일시에 천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천록도 무지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녹을 받는다는 표현도 하고 지 먹을 건 가져 태운다 하는데 이게 다 정해져 있대요. 근데 정해져 있는 거를 절제하면서 이게 아껴 쓰는지 아니 한 방에 쓰는지는 그거에 따라서도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량은 항상 일정이. 그리고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밤에는 잠을 자는 게 좋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좋대요. 그다음에 제 성공의 가장 큰 비결. 이분은 19, 20살 죽을 운명이었는데 본인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원래 본인은 100살까지 살수 있었는데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음식을 조절해서 100살까지 살지 않을 정도로 드셨대요. 근데 다 누구든 할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운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알려드릴까요? 이거 너무 쉽다고 여러분 콧방귀 뀌시면 어떡하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것. 이미 떠 있는 태양은 우리가 아침에 막 민기적민지 일어나서 오후에 보는 태양이 아니라 아침에 좋은 기를 받고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만으로도 바뀐대요. 바뀐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동네 해볼 때 없는데 일단 이 뜻은 현대인들한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활동을 하라는 태양 에너지를 받으라는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또 여름 되니까 여러분 요즘 여자 남자 할것 없이 다 여름에 다이어트 준비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이어트 할 때도 운동보다는 식이조절이 더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한 7대 3 비율로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냥 무조건 나 예쁜 몸매로 살 뺄래 안 먹을래 하지 마시고요. 내 운이 바뀌고 관상이 바뀌고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음식 자제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거 정도 하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 이 책을 도서관 등에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는요, 여러분 보시면 Q&A 형식이고요. 글자도 띄엄띄엄 있어서, 나책잘안 봐. 책 활짝 눈에 안 들어와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책들은 이렇게 여백도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볼 때, 이렇게 슉슉슉슉 보고 좋거든요. 일단 책한 권을 읽으실 수 있고, 내 몸과 성공을 같이, 내 몸의 건강과 성공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책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책 맛있게 드시고요.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 최혜서 여행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